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아요. 다윗을 미워하는 사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백성들이 사울과 다윗을 칭찬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사울보다 다윗을 더 칭찬했어요.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는 미운 마음이 생겼어요.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사울왕은 다윗이 자기의 왕자리를 빼앗을까봐 두려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사울을 떠난 후부터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악신, 악령이었어요. 사울은 악령의 지배를 받아 더욱 다윗을 미워했어요. 요나단과 다윗.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는 착하고 바른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순간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좋은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가장 소중하고 자기가 아끼는 좋은 것을 준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많아 형이었지만 요나단과 다윗은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어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인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막았어요. 하지만 사울왕은 자기 잘못을 뉘우쳤다가도 그 마음이 다시 여러 번 변하여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도망치도록 도와주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것을 알고 믿었어요. 요나단과 다윗은 헤어지기 전에 서로 약속을 맺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집 후손들을 버리지 말고 지켜주라는 약속이었어요. 요나단과 다윗은 엉엉 울며 슬프게 헤어졌어요. 사울을 살려준 다윗.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쳤어요. 가는 길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들려서 거룩한 떡을 얻어먹고 자기가 죽였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아둘람굴로 도망쳤어요. 다윗의 소식을 듣고 그의 형제와 친척들이 모였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다윗과 함께했어요. 처음에 그들은 400명 정도였고 다윗은 그들의 대장이 되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사울을 피해 다니며 살았어요. 어느 날 다윗이 계속 함께한 사람들과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며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갔어요. 사울왕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마침 똥이 마려워 다윗과 사람들이 숨어 있는 줄 모르고 혼자서 그굴 속으로 들어왔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곳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세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내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비록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에 자기 손으로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울이 밖으로 나갔을 때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소리쳤어요. 내주 왕이여, 보세요. 저는 결코 왕을 해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것을 알고 감동하여 사과하고 돌아갔어요.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다윗은 그 후에 사울왕을 한번더 살려주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에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직접 벌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사울왕과 요나단과 다른 아들들이 이 전쟁에서 모두 죽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마음이 매우 슬펐어요. 다윗은 슬픈 노래를 부르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아파했어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 다윗은 유다족 속이에요. 유다족 속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은 30살에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을 다스렸어요. 그 후에 다른 이스라엘 족속들도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은 드디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어릴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되었지만 사울왕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37세에 드디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싸울 때마다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강해졌어요. 죄를 지은 다윗.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자기 부하들만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던 어느 날에 왕궁 옥상을 산책하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다윗의 눈에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답게 보여 그 여자를 데려왔다가 함께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 남편은 다윗의 부하 우리아였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던 중이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밧세바였어요. 밧세바는 다윗과 잠을 자고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다윗은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한 일이었어요. 다윗은 그동안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짓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꾸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거라고 전해주었어요.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참 잘 들었어요. 내일 다시 만나요.